여러분, 이제 우리 예쁜 글씨체를 사용해 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 에디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문서 작업,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워드 작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개성이 표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글씨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유료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맑은 고딩만 주장창...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예쁜 글씨체들은 너무 비싸고 또 뭐 제약이 많아. 이건 쓰라고 했다, 저건 쓰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가격도 더럽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료로 아주 예쁜 폰트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많은 예쁜 글씨체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영상 보시죠. 컴퓨터를 켜가지고 네이버에서 눈누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이 눈누 폰트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폰트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니들연구소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니들연구소를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폰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폰트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 마포당이 발전소 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시면 이렇게 이 폰트에 대해서 사용 내역이 나옵니다. 이 사용 범위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어기면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꼭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다 OK가 돼 있죠? 그럼 이거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다운로드. 이 채가 뭐냐면, 그 마포구에서 만드는 채인데 무료로 배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려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그럼 마포 당일리 발전소 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열기 누르면 이 채가 나오죠? 요거 그러면 클릭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폰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설치. 자, 그럼 설치 됐죠? 자, 이제 끝입니다. 끝이에요. 자, 잘 보셨나요? 이처럼 눈누라는 홈페이지를 가보면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또는 개인이 이렇게 유출하는 그런 예쁜 글씨체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약, 이런 것들도 좌표기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워드를 한다든지, 뭐 글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자막을 쓴다든지, 맨날 똑같은 이용된 그런 글씨체만 쓰지 말고 이 눈누에서 보시고 예쁜 글씨체 딱 내려가지고 찾으신 다음에 내 자막을 훨씬 더 멋지게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눈누에서 예쁜 글씨체 무료로 다운받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모자를 너무 안 이쁘게 놨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